이유는 창조적 파괴의 정당한 대가다. 혁신으로 낡은 것을 파괴하고 기존의 것을 도태시켜야 새로운 게 창조된다. 이윤이란 창조적 파괴를 성조로 이끈 기업이었는 정당한 대가다. 조셉 슘페터. 삶의 가장 큰 법칙 중 하나는 변화다. 어제와 오늘만 생각하는 사람은 미래를 놓친다. 존 F. 케네디. 모두가 새로운 것을 향해 앞으로 나갈 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건 현상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뒤처지는 것입니다. 변화하지 않는 것은 도태되기 마련입니다. 요즘처럼 변화의 속도가 빠른 세상에서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. 혁신은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조영탁의 행복한 경영 이야기 중에서.